알겠어잉. 가족 사랑 프로젝트 아이돌 패밀리의 시간입니다. 와! 이게 그 식은땀 흘리면서 전화를 했다던 그 전화 좋습니다. 네, 평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일단 저는 잘 안 하는데 부모님 자주 하세요. 약간 듣는 건 빨리 들을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긴 한데. 오, 자신의 자신감. 네, 엄마가 진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그럼 채희 씨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말로. 말로요? 말로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항상 이제 엄마가 사랑해 이러면서는 나도 약간 이렇게 해서 끊은 거거든요. 뭔지 아시죠? 나도 뭔지 아시죠? 나도 뭔지 아시죠? 어느 분께 전화 거시겠어요? 엄마, 찬스! 화이팅! 전화 안 받는 거 아니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뭐해? 어? 예리? 어, 나야. 어? 언니,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숨이 차? 왜 이랬어? 엄마 지금 고구마 캐고. 아, 고구마 캐고. 아유, 많이 캤어? 야, 완전 무거워. 완전 무거워? 많이 캤어, 많이 캤어? 많이 캤지, 많이 캤지. 아, 진짜. 우리도 엄청 조금, 많이 캤지. 우리도 조금 보내줘. 아이, 당근 빼놨지. 박스가 막 완전히. 오, 우리 언니들 많이 좋아하니까. 고구마 많이. 12명 멤버들 다 먹게끔. 그렇지, 그렇지. 응? 엄마가 또 많이 또 이제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바리바리 싸두고 가야지. 아유, 응? 좋아, 좋아. 그거 먹고 힘내라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고구마 먹고 힘내라고. 왜? 네. 나? 그냥 있지. 아, 그래? 근데 웬일로? 나 그냥 하고 싶은 말. 아, 그냥 나 그냥 그냥 오랜만에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었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우리 원래 톡하는 사이잖아. 왜 그래? 엄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엄마! 우리 네. 늘 그렇듯이 늘 그치? 사랑하는 사이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사랑한다는 사이. 엄마 내가 가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아, 내가. 어, 그렇지. 내가 가는 게 있으면 내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네, 우리 딸내미를 사랑하지. 하나만큼 딴만큼 완전 사랑하지. 그렇지, 맞아. 나 알지, 잘 알지. 이 말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응, 그 말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오랜만에 약간 힘 좀 받으려고. 아, 진짜. 나 힘들어서 어떡하냐, 근데? 괜찮아, 괜찮아. 컴백 하려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또 해야 되니. 아니야. 몸 건강 생각하고 해야 돼.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네. 알겠어. 알겠다잉. 알았다요. 뭐 끝나고? 이렇게 빨리 끊어야 돼? 알겠어잉. 알았어. 그러면 딸. 그럼 화이팅 하고. 우리 딸 많이 많이 사랑해. 화이팅. 아잉. 아, 원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랑 전화하면 갑자기 막 울컥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울컥한 거 같아요. 오랜만에 마음을 전달해 보셨는데. 네. 못다운 말 있으면 가족에게. 아이고. 항상 힘이 되어준 우리 엄마 아빠. 옆에서 제 버팀목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언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어제 밤에? 오늘 아침에? 거의 매일매일 연락이 와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통화 요즘 많이 못하니까 그냥 문자로 많이 남겨요, 저희 둘이서. 그럼 오늘 한번 통화로 네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받을려나? 받겠지? 좀 엄마! 에이, 그리스. 아빠이네, 아빠! 엄마도 있어. 뭐해? 자고 있었지? 미안해. What time? It's like 12 over there right now, right? 오늘 바빴어? 아빠는 철씨 갔다 와서 do some housework and garden and stuff. That's good. 지금 덥지? 덥지. 토끼랑 강아지 잘 지내?
잘 지내. She poops every day more and more. 오케이. 잘 치우고 있지. 어, 잘 치우고 있지. 할머니도 어땠어? 다 건강하시고. 할머니? 응. Yep, they're doing fine. They're okay. watching you every single day, both of them. That's good. They are so happy. 좋아, 좋아. I miss you too. 많이 보고 싶어. 엄마 옷 보고 갈 거야. Okay. I'm gonna go. Okay. I miss you, baby. 엄마 보고 싶어. Me too. 우리 애기 엄마 가서 맛있는 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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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줄게. Okay. 나 좋아. 응, me too. 엄마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I love you guys. I love you. Love you. We'll talk more. Okay. 이따 시간 있을 때 또 통화할게. Alrighty. 잔다. 잘 자. I love you. 엄마 아빠. 눈가가 좀 촉촉해. 아,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부모님과 되게 다정한 거예요? 네. 엄청 친해요. 저희 가족끼리. 막 마지막에는 막 콧소리가. 아, 저희가 자주 그래요. 이것 좀 많이 진정한 편이에요. 원래 지금 좀 피곤하자 아마도 그럴 건데 전화할 때마다 저희가 자주 하는 거인데 막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막 엄마! 이렇게 많이 불렀대요. 그래서 엄마도 나한테 전화할 때 엄마! 이렇게 해줘. 엄마한테만 하는 거니까 엄마가 나한테만 하는 거니까 많이 보고 싶죠. 이제 집에 간 지 좀 1년 좀 넘었으니까 저희 데뷔했을 때 엄마 아빠 둘 다 오시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못 왔으니까 너무 엄마 아빠 둘 다 너무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새벽 4시쯤에 저희가 쇼케이스 했는데 미국에서 새벽 4시인데 저희 가족 다 모아서 집에서 그거 다 라이브 스트림으로 다 보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했어요. 많이 보고 싶죠.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 언니, 토끼, 강아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엄마, 아빠, 언니, 데이지, 프렌티스, 나 잘 있고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I'm gonna work really hard to make sure to make you guys proud. 힘들어도 항상 네, 몇 시더라도 통화 받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being there for me and no matter what thank you for always being my rock. I love you guys so much. Miss you. 감사해요. 그냥 항상 보고 싶어요. 그냥 일상생활 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해요. 이제 카톡은 매일 하는데 아빠랑은 통화할 때마다는 해요. 근데 엄마는 뭔가 특별한 날에만. 와우, 기억이 안 난 거면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어머니께. 네, 지금 미국이 새벽이라 어머니가 주무세요. 그럼 어떤 분께 전화를 드릴까요? 아빠요. 아빠. 엄마. 응, 아빠. 응. 뭐해? 아빠 일하는 중이지. 아, 진짜? 컴백 거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왜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 그걸로 전화하면 폰 너무 많이 나와. 아니, 또 아빠 전화 오면은 끊겨버릴 텐데. 아, 진짜? 어디? 저 전화 올 때 없잖아, 아빠. 아니야, 매일 올 때 있어, 지금. 아, 그래? 그러면 아빠가 다시 전화해주면 되지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똑같지. 응. 나도 똑같아. 다이어트는 많이 했어? 응, 많이 했어. 다이어트? 살이 빠졌어 좀? 응. 왜? 좀 심각했어? 심각하진 않았어도. 그치, 해야지. 오케이. 빠진 거야? 응. 잘했어. 거기 날씨 많이 따뜻했지? 오늘 조금 따뜻해졌어. 한국에는 어떻게 더 날씨 따뜻하지 않았어? 많이 더워졌어. 덥다고? 응. 그래, 뉴스 보니까 좀 따뜻한 것 같아. 여기는 계속 좀 추웠어. 따뜻했다가. 그래,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이제 인터뷰하러 가려고. 아빠 셀카 좀 보내. 알겠지? 알았어, 한 시간 가봐. 또 전화할게. 알았어, 신나요.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오케이, 네, 빠이. 다이어트에 대한 아빠 고충을 안 하봐요. 항상 물어봐요. 언제 부모님을 보고 싶어요? 그냥 항상 보고 싶어요. 그냥 일상생활 때. 특히나 컴백할 때 그냥 부모님이 무대를 한 번도 못 보셔가지고. 어머니
번이 기회가 되죠? 엄마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조금 반성을 하게 된 것 같아. 통화는 뭐 자주 하고 카톡도 많이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사랑해. 사랑한대 형아가. 난 사랑해. 가족 사랑 프로젝트 아이돌 패밀리의 시간입니다. 건우 씨는 평소에 가족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어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엄마한테 먼저. 알겠습니다. 떨려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네?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엄마 이제 점심 먹을 거 치우려고 지금 하고 있지? 나는 공부하고 있어서요. 아 오늘 4학년 1학기 거 들어갔는데 너무 쉬워서 19주까지 했다. 나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어? 네 조금. 어디야? 아 지금 이제 잠깐 밥 먹고 이제 연습실에 조금 쉬고 있었어요. 건우 아빠가 그러더라. 요새 건우가 엄청 바쁜가 봐. 돈 쓸 시간도 없어 그러더라. 왜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뭘 사 먹고 다른 때는 1500원, 1700원 그렇게 쓴다고. 선우랑 은우는요? 선우랑 은우는 지금 학교를 계속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니까 이제 집에만 있지. 뭐 애들이 속은 안 썩여요? 항상 똑같은 거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안 해서 나한테 혼난 거지. 김은우는 온라인 클래스를 건 1년을 하고 있구만 여전히 의자 까딱거리고 장난치고. 그래도 어제 할 거는 다 해놨고 저녁에 1시간 동안 책 읽고 그 다음에 닌텐도 했어. 나도! 은우야. 응? 엄마 말 좀 들어. 알았어. 맨날 말만 알았다 하지 말고. 안 걸릴 거야. 어? 안 걸릴 거야. 어우, 혀가 이제 저 안쪽에 들어갔다, 야. 너 큰오빠 목소리를 들으니 혀가 아주 안쪽으로 꽉 말려 들어갔네, 그냥. 형, 나 오늘 4학년 1학기 거 수학을 했는데 너무 쉬웠다? 선우 이제 4학년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선우 4학년이고 은우 2학년이지. 은우는 학교도 안 다녔는데 2학년 돼버렸지. 아무튼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좀 혼나지 좀 말고. 다음부터 안 그럴 거야. 그게 엄마가 진짜 너 매일 네 영상 보고 엄마 카스에다도 막 요즘 젊은 애들은 카스 안 하잖아. 카스가 뭐예요? 카카오 스토리라고. 아 카카오 스토리. 맨날 니네 멤버들 소식 올라오면 좋아요는 하트를 엄청 날려줘. 엄마 다 달아주지 하트를 거기다가. 미도예요. 너희 그 브이라이브 방송할 때. 네. 엄마가 막 거는 맞죠? 맞지다 하면서 막. 아 그 엄마예요? 아 엄마였어요? 하는데 엄청 빨리 올라가. 엄마가 맨날 그러지. 에이 그건 못 받겠다. 난지도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엄마가 막 그러지. 내가 형한테 계속 건우 I love it 나 티 안 나게 영어로 계속 썼었어. 고마워. 한자로 썼었고. 아무튼 그냥 이제 잠깐 시간 나갔고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게 엄마도 며칠 전에 되게 보고 싶었다. 선우 오늘 엄마 말 좀 잘 들어. 알았어. 잘 들었고요. 아, 근데 요즘에는 공부는 잘해. 그래 그건 좀 잘하고 있네. 좋아. 나 저번에 시험 수행평가 하루 종일 봤는데 그거 틀린 거 한 개도 없이 다 맞았어. 잘했네. 지난주 목요일 두 번 이상 받았으니 좀 받았어. 잘했어. 16배기 8도 10이고 17배기 9도 10이고 13배기 8도 10이고 아주 한 바닥을 다 10으로 썰었단다.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하고 산나 궁금해서. 엄마는 항상 선우랑 은우랑 이러고 있어. 그래? 요즘에 아빠랑 저녁을 먹고 나면 지금 워킹데도 달리고 있지. 시즌 1부터 지금 이제 시즌 9 보고 있어. 우리 아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엄마랑 아빠도 열심히 그거 달리고 있어. 이제 또 잠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알겠어. 네. 아무튼 그 잠깐 짬 나면. 전화 저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 아무튼 너가 몸이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하면서. 네. 들어가 볼게요. 뭐라고요?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그래. 아 우리가 오빠 1, 오빠 그룹 1호 팬이야.
선우, 은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사랑해. 형이랑. 아, 자랑하고 싶어. 하나, 딱 나 문어크 비었다. 나도 사랑해. 사랑한대 형아가. 난 사랑해. 사랑해. 제일 제일 많이 많이 사랑해. 그래요. 아무튼 우리 아들 즐겁게 힘차게. 알았지? 네. 그래요. 또 연락할게요. 그래 그래. 안녕. 또 전화 줘. 알겠어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 네,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네. 가끔 집에 가면은 평소에 못 보다 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갈 때마다 동생들이 항상 속을 썩이니까 엄마 아빠가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동생들한테 계속 좀 혼내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첫째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집에 가서도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밖에 못 보니까 괜히 좀 동생들이 미웠던 것 같아요. 그냥 형아 왔고 오빠 왔다고 막 안아주는데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계속 핀잔만 놓고 전화할 때 사실 너무 오빠나 형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막 사랑한다고 하니까 괜히 그러네요. 항상 믿어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왔고 결국엔 이렇게 데뷔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만약 아빠가 저한테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안 해주셨으면 아마 지금쯤 뭘 하고 있었을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저 꿈 같은 거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평소에 전화 그렇게 해주시는 거 가끔씩은 좀 귀찮아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좀 죄송하고 이거 끝나면 또 전화할 테니까 평소에 많이 전화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더 많이 걸려고 노력할게요. 시간 날 때마다 꼭 엄마 아빠한테 다 전화하겠습니다. 3회 나 이제 엄마야? 가족사랑 프로젝트 아이돌 패밀리의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긴장돼서 그 연락은 하고 있는데 통화는 오랜만에가지고. 평소에 가족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 있어요? 그 뭔가 글자는 하긴 한데 말하기는 그 어렸을 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이스테르는 안 한 것 같아. 오늘 한번 해볼 텐데. 네. 어느 분한테 전화 오랜만에 해보시겠어요?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우와, 뭔가 긴장됩니다. 하이. 모시모시. 모시모시. 갈비. 네. 게임기. 응. 네. 또 고한 먹을 때로? 응. 먹을 때로? 응. 頑張ってる? 待って、なんかめっちゃ涙が出てくる。 寒い? うん、寒い。 寒い? うん。 大丈夫? うん。 泣かないで。 죄송합니다. 네. 大丈夫? 最近 久しぶりやもんね。 全然 通話できなかったから 最近 最近できなかったね。 忙しいんでしょ? うん。 大変? 大変ではないかも。 泣かないで。 みんな元気してる? みんな元気してるよ。 すぐ泣いちゃうな。久しぶりやから。まあな、そやな。早く会いたいもんな。1年ぐらい会えてない。もうちょっとぐらいで。寂しいわ。コロナもあるし、なかなか帰れないし。帰れないもんな。そっちにも行けないし。
早く行けるようになったらいいけど。でもなんかいつもママがあれこっち来るときに、でも帰るときがしんどいから、俺が日本行きたいかもしれん。でもママも行きたい。あ、でも行けるようになったらすぐ行くわ。いや。いや、行きてほしい。もう長いこと、何回も行くね。長いことなんかあんまり会えてなかった。久しぶりやったけど、なんか元気にしてたのはよかった。ママも帰りの声聞けてよかった。じゃあそろそろ切るな。もう俺できそうにないもん。また電話するわ。絶対違う。また電話してね。うん。あと待って待って、バイバイ。さ待って待って、え、あ、さ最後に、あ、愛してるよ。ママも帰りのこと愛してるよ。あ、じゃあ分かった。はい、ありがとう。バイバイ。あ、얼마만에전화했어요。아마이두달세달전네연락을하고있었어요근데통화를좀못해가지고오랜만에목소리를들어듣자마자바로눈물이터졌어요어머니목소리듣자마자 죄송합니다그러면마지막으로다른가족분들한테도인사해주세요아전전아예뜨나갔다리시대あんまり連絡もできなかったけど、今日久しぶりに声来て聞けてよかったし、絶対日本にも帰れる時が来るやろうし、その時まで絶対に会いに行くから、いつも応援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おー、잘해、ハイティー。あー、ハイティー。はい、가족사랑프로젝트아이돌패밀리의시간입니다우어머니한테사랑한다는말자주하시나요제가직접뭔가육성으로하는건조금어려워서요즘에는이모티콘이되게잘나오잖아요그거를자주보내는편이에요말로는언제마지막으로해봤어요말로는한두달전해본것같아요그럼오늘한번어머니께사랑한다고말씀드려볼까요 네오늘한번저도해보고엄마한테제대로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네아떨려떨려떨려언니야근데언니한테떨려떨려글쎄안받으면어떡하지여보세요엄마어수영이지금가장바쁠텐데아이괜찮다뭐하노엄마가게가게 오늘장사좀잘되나일요일은오늘일요일이구나시간가는줄도모르네아이고야밥은먹었어밥 먹었어할머니도있어응잠깐그냥연습하다가전화했지시간나와지금몸은괜찮고괜찮어아드디어내일이네헐우리컴백이구나헐대박잘돼야될텐데내일엄마도같이팬의입장으로딱봐야돼알겠지당연저월요일이이렇게기다리지는않고도 처음이다야그래요 그래오늘뭐힘든건없죠뭐늘그렇지뭐예그냥응수영이걱정이지뭐예알겠어요아픈데는없고예괜찮아요건강해요독감주사맞았어요못맞았어요빨리맞아야되는데가야지아마애들이랑해갖고다같이갈걸그래빨리맞아야지어머나이제다시연습들어가야돼가지고민규야할미수영이사랑한다아사랑한다이화이팅아화이팅엄마도사랑해요우녀사랑해예힘내고다치지말고잘해화이팅화이팅조심히또일찍들어가고오야아니나조심해안녕안녕왜따라보러다들웃어요 왜슬퍼
리브 씨는 왜 이렇게 눈물이 터지셨어요? 저희 엄마 캐스트 약간 이게 올라와 있었는데 언니는 어머니 딱 듣자마자 그냥 갑자기 이게 저희 어머니가 원래 되게 무뚝뚝하신 편인데 이게 제가 목소리가 조금 뭔가 힘들거나 뭔가 티가 나면은 엄마가 오히려 더 저를 막 힘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약간 그걸 뭔가 느껴서 더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할머니께서도 사랑한다고 소녀. 그게 약간 눈물 포인트였어. 할머니가 잘못했어. 진짜 갑자기. 할머니께 건강하시라고 다시 잘 인사해주세요. 응, 할머니나 수영이야. 내가 할머니한테 가끔 전화하면 할머니가 막 꿈자리에 어제 뭐 영감쟁이 둘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 어디 가자고 한다고. 그래서 가작해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뭐 같이 있었다 했나? 그랬는데 내가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 했지. 앞으로 영감들 문 앞에 와가지고 가작하면 안 된다고 소금 뿌리고 보내부서 알겠죠? 나는 할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락 하니까 항상 할머니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사랑합니다. 저 진짜로 엄마, 아빠, 언니 다 사랑해요. 효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효도, 예. 네. 알아요? 그 부모님한테. 평소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다. 부들부들 떨면서. 에이, 제가 막 보고 싶다 말은 자주 하는데 사랑한다 그렇게 자주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언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랑한다요? 보고 싶다는 자주 하는데 사랑한다는 왜 안 하지나? 아, 어떡해요? 사랑한다. 사형 어떻게 사형? 아쿠 사형. 인도네시아어로 사랑한다 뭐예요? 엄마라면은 아쿠 사양 마마. 아쿠 사양 마마. 어느 분한테 할 거예요? 엄마. 아쿠 사양 마마. 아쿠 사양. 그냥 말하면 돼. 그렇지? 아, 왜 이게 떨리지?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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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하이. 라기 아빠. 라기 아빠. 아빠 lagi di kantor.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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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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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큐야. 네, 이제 dong. 프로모시인 anakmu ya, mah. 이제 dong, selalu. 아. 이제 아지 juga, Kirana juga. 그들은 mereka aku lagi meeting sama mereka. 오, 예. 또. 뭐라고 ngapain? 아쿠 sorry. Kamu okay kan? Aku okay, aku okay. Aku. Oh. I miss you guys. Oh, miss you too. Aku sayang mama. Yeah. Miss you dear. Ya udah. Kamu baik-baik tapi ya. Yeah. Don't worry about me. I'm doing great. Yeah, yeah. I know. Okay. Bye bye. Bye. Take care, ya. Bye. Bye. Love you. Love you. Love you. Bye, everyone. Bye. Bye. Love you. Love you. Love. I love bye. You guys. Love. Love you. Okay. Take care. Bye. Bye. 아, 어떡해. 다 있어요. 아, 나 있는 줄 몰랐어요. 와, 대박. 아쿠 사양 마마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저 진짜로 엄마, 아빠, 언니 다 사랑해요. 근데 안 나와. 와.
지금 가족 누구누구 옆에 계셨던 거예요? 네? 전화기 너머에 어떤 가족들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아, 엄마, 아빠랑 언니 다 있는 것 같아요. 미팅하고 있대요. 다 같은 사무실에서 계셨거든요. 회사. 엄마랑 하신 얘기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엄마 잘 보고 있냐고 물어보고 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계속 보고 있다고 아 메이크업 샘 죄송해요 부모님이랑 오랜만에 전화해봤는데 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보고 싶네요 빨리 보자고 마지막 인사 Mama Aziz, aku sayang kalian. Terus dukung aku ya di sini. Terus kita bakalan ketemu soon, I hope. I love you. Bye. Thank you.